기쁨으로 가득하고 이것이 검찰인지 정부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안 하시는 분이 많다. 아까 민주당 거기서 오셨구나. 이기는 민주당 거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면 나라를 이끌 장관, 차관, 주요 보직, 나라를 이끌 사람 정말 없단 말입니까? 왜 임명하는 사람마다 모두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윤석열의 충성했던 검사들이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정부의 주요 자리를 꿰찬단 말입니까? 그게 부정부패입니다. 무슨 모함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익 추구 부정부패입니다. 군인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 군부 독재이고 검사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 검찰 독재입니다. 검찰 독재고 하고 하루 꼬라지 보니까 제야당 대표 정작 제가 하기 위해서 먼지털이 하듯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도 공작님도 부처님도 범죄자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 검찰 수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광기들이 그럼 또 잘라가지고 예? 광기들이 조직이 정말 쉽지 않겠습니까? 어디 말인데 그 강기근이죠 그. 왜냐면 초보로 강기도 뭐 몸살이 심하게 정권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오겠습니다. 우리들 굴하지 않겠습니다. 군부 독재하고도 맞서서 또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검찰 독재하고 전무도한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검찰 독재 공화국 윤석열을 타도하자 검사 전성시대 윤석열을 타도하자 타도하자 검사면 아 애기가 착하다 순하다 애기가 자기 아빠가 검사면 학교 폭력이 있어도 애기가 참 순하다. 지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빠가 애기가 부모를 잘 만났다. 대리로 6년이라고도 대리금 이 집 부모 안 만나서 다행이다. 마음고생 안 하고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보내십니까? 우리 아빠가 검사하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애기를 잘 만난다. 이 애는 이 집으로 안 크잖아. 그치? 원래 이 집 아들이 말년에 부모 고생시키거든. 마음고생시키고. 근데 이 애는 말년에 부모 마음고생하는 것 같아. 아니 부모는 그 뭐고 내가 많이 봤거든. 이집 부모 밑에 일이 다니시는 꼭 생성이 안 돼가지고 생전과 조를 더욱더 힘있게 힘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얘는 인격 형성을 잘 시키는 이집 부모 밑에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는 부모도 잘 만났지만 이 부모님도 딸을 잘 만났어. 너무 나 쇼파이